네, 안녕하세요. 2018년 3회 수량경 기사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준 매너의 형상별 용도에서 내경 1500mm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요 21번 문제는 매너의 이제 치수 몇 호짜리가 내경이 얼마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 요 표를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잘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또 2018년에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보시면은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요. 1호에 90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얼마씩, 네, 300씩만 더해주시면 돼요. 9에 3도 하면 12죠. 12에 3도 하면 15. 15에 3도 하니까 18. 18에 3도 하니까 뭐예요? 300도 하니까 21이죠. 그래서 3씩 커지더라. 300씩 커지도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900부터 시작하니까는 900하고 1500하고는 600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는 두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몇호 매너? 3호 매너리예요. 자, 22번 볼게요. 자, 상수도 송수시설의 계획 송수량 산정이 기준이 되는 수량은 그랬네요. 우리 상수도 개통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취, 뭐예요? 도, 정, 송, 배, 급이에요. 그죠?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자, 정수부터는 기준이 뭐예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기준이고요. 이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에다가 요율 10%를 둔게 뭐가 되고 계획 치수량이 돼요. 그래서 계획 치수량이 기준인 게 치수와 도수더라. 즉, 정수장 이전과 정수장 이후가 이 수량이 다릅니다. 계획 수량이 다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송수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문제 23번. 착수정 구조와 형상에 관한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착수정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수정 문제는 좀 봐주세요.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분할 원칙으로 하는 거 맞고요. 고 수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원료관이나 원료일을 설치하는 게 아니죠. 원료관은, 원료도가 뭐예요? 그냥 넘치면 넘기는 거예요. 넘치면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니까 이 넘어가게 한다는 거는 고 수위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는 너무 수위가 높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원료관과 원료위를 설치를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야 될게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고수위랑 벽체 상단에 60cm 이상의 여유를 둔다. 60이라는 것도 봐주세요. 24번 볼게요. 완성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과지 깊이는 하부 집수 장치 높이에서 자갈층 두께와 모래층 두께 여기에다가 뭐까지 수심하고 그 다음에 모래면 위에 수심 그 다음에 여유곡까지 다 더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에서 3.5m를 표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요 말이 빠졌죠. 수심과 여유곡까지 더하는 겁니다. 완속의 여과속도는 4에서 5고 급속은 뭐예요? 급속은 120에서 150인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모래층 두께 숫자, 수심 숫자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완속 여과지는 잘 정리해 주시고요. 25번 볼게요. 펌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설해 보시면은 제가 펌프 선정 시, 대수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결정 기준 넣어 놨으니까는요. 그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봅니다.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네, 3번이 틀렸죠? 펌프는 대용량일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네, 대용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래요? 대용량으로 해서 펌프 대수를 줄이고 동일 용량으로 하는 것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26번 볼게요. 자,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보시면 하수관로에 지금 설계 강우라 그랬는데 요걸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설계 강우, 요게 확률 연수예요. 확률 연수. 그러니까 몇년 내에 오는 비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보거든요.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하수관거는 10에서 30년. 그 다음,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30에서 50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수관거는 10에서 30년, 요 사이에 이제 가장 큰 비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하수관거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빗물 펌프장은 30에서 50년 사이에 이제 가장 큰 비가 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설계 강우나 확률 연수나 같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 두 가지 꼭 외워 두세요. 그다음 여러분 요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거겠죠. 계획연도. 계획연도는 우리 상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획연도 얼마고 15에서 20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상수도 건설했을 때 몇 년 뒤까지 사용을 하냐. 20년 수명이다. 하수도는 20년 수명이다. 그렇게 보는 게 계획연도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도 같이 숫자가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